북한이 4.5톤짜리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초대형 탄두의 존재를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을 거짓말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성공 진위 논란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북한은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험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형 계열입니다. 북한은 모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로 각각 발사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250km의 중등 사거리 시험 발사도 7월 중에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화성 11형에 탑재할 수 있는 최대 탄두 중량이 공개된 것은 3년 만인데 그 사이 두 톤이나 늘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신형 전술 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 유도탄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 체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성공 주장에 대해 기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이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다가 평양 인근 민가가 없는 들판에 떨어진 사실 등을 근거로 실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를 내륙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것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이번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서 아예 보도하지 않은 것도 거짓 주장일 가능성에 무게를 보탭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에 쏜 탄도미사일이 공중 폭발해 여러 개 파편으로 산산조각 난 것을 두고서도 다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이라고 우겼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